여러분 안녕. 저희가 누구냐면 말이죠. G 시스터즈 쿨한 TV 채널의 G1, G2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이 질문 한 번씩 받아 보셨을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질문 많이 받아 보셨죠? 그렇죠. 지원 씨는 꿈이 뭐였어요? 저는 어릴 때 꿈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요. 웃지 마세요. 지금 콧구멍 벌렁벌렁 안 거릴 거예요. 지금 마스크 쓴 거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제 꿈은 가수였어요. 아이돌. 진짜 웃기죠? 예. 꿈은 꿈일 뿐이니까요. 지도 씨나 학창 시절 꿈이 뭐였어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나이스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요즘 그 생활 기록부를 조회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되나요? 아주 네,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클릭하지 말아야 할걸 클릭하지.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고. 꿈이 뭐였어요? 그래서? 꿈은 교사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적어놨어요.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어. 교사요? 네. 아, 그래요? 누가 적었지? 그렇구나. 네, 잊고 살았네요. 역시 꿈이란 거는 쉴새 없이 바뀌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런 영상을 봤으면 제가 교사가 지금 됐었을 수도. 그쵸? 네. 그랬을지 모르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나의 꿈을 확고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진로에 대한 준비와 계획 단계에 있을 우리 예비 교사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현명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업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쵸. 요즘도 그런 단어 쓸까요? 저희 땐 참 많이 썼는데. 어떤 거죠? 담탱이. 아, 옛날 사람? 쓰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하루 종일 알고 살았어요. 그런 담탱이가 아닌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교사 자격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교사 자격의 종류는 크게 유아, 초등, 중등교사, 그리고 유초중등, 특수교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한 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보통 대부분의 과목을 담당하시죠?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따로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는 많은 전공들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사의 종류, 내가 되고 싶다 하신다면 반드시 특별한 것은 교원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취득하시냐고요? 이제부터 저희랑 자세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등교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중등교사 자격을 갖추려면 일단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취득하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범대 진학하기인데요. 아까 알려드렸듯 중등 선생님은 과목별 선생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음악 선생이 되고 싶다 하면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를 가서 졸업장을 따면 음악 전공 임용고시를 칠 수 있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사범대는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대학 가는데 막 사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가? 그쵸? 아니죠. 사전 조사를 필수로 해서 원추하는 학교 또는 과를 정했다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교직 이수하기예요. 이 두 번째 방법 어떨 때 쓰느냐? 나는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좋아. 진로고 뭐고 노는 게 너무 좋고 게임이 너무 좋아 하다가 사범대 문턱은 발가락 하나도 못 넣어보고 일단 그냥 성적에 맞춰서 아무 대학 아무과나 봤는데 안 맞는 거죠. 큰일 났어요. 솔직히 현타 오죠. 그렇죠. 내 친구들 보면은 막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막 꿈 다 찾아가지고 막 가고 맞아요.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취업도 안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요 영상 본 게 기억이 났을 또 있잖아요. 그때 그 교사? 응.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교직 이수라는 방법인데요.
교직 이수는 대학교 2학년 때 대략 한 상위 10%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돼요. 2학년 때 교직 이수 자격을 얻어서 2, 3, 4학년 때 교직 이수 과목을 수강해가지고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리고 교직 이수로만 교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교직 과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올려놨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4학년 때 관련된 학과 교육대학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수업을 듣고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근데 교육대학원 준비할 때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이나 전공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는 미리 체크해주시면 좋겠죠? 자, 중등교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교사가 될 수 있나요? 큰일 날 소리죠. 교사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준비됐어요. 저 이제 교사 될 수 있나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반 온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하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3급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한국사 때문에 임용시험 못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속상해. 이 단계까지가 교사가 되기 위한 첫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임용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난 후 정식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쯤에서 임용시험. 이건 또 뭔데? 이건 또 뭐예요? 쉽겠죠? 맞아. 그럼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저희 G2C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리슨. 시험의 구성부터 알려드리면 임용은 크게 1차, 2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시험 과목은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는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각 40점씩. 시험의 유형은 교육학은 논술, 전공은 기입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시험 시간은 교육학이 60분, 전공은 각 90분씩 시험이 진행되고 시험이 길다고요? 에이, 여러분 수능도 봤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해볼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며 2차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2차 시험은 선생님들처럼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듯이 수업 실형과 면접, 거기에 예체능의 경우는 실기 시험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 시간이 길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선물 있나요? 선물은 제가... 네네네. 퀴즈. 재미삼아. 네. 잘 듣고 있나 볼까요? 임용은 총 몇 시간 시험 볼까요? 저요! 4시간! 네, 맞았습니다. 4시간! 선물은 없습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네. 시험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집중 다 깨져가지고 시험 그냥 폭망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맞아. 암만 이론 잘하면 뭐해요. 긴장하면 그냥 다 끝인데. 그럼 이쯤에서 지수쿨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마 고3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투씨도 아실까요? 6월과 9월 되면 뭐를 보죠? 뭐고? 핵극혐! 너무 싫죠? 무서워! 근데 그 핵극혐인 모의고사, 너무 싫은 그 모의고사가 수능을 보기 전에는 실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그 분위기 많이 도움될 텐데요. 저희 지수쿨도 8월이 되면 실제 시험장처럼 서울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학교를 대관해서 감독관님들을 배치해두고 실제 시험장과 아주 흡사한 분위기로 시험을 칩니다. 실제로 임용시험을 보는 것처럼 현장감을 가득 실어서 여기가 바로 시험장이니라 생각하고 현장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야 시험 때도 익숙한 느낌수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질문! 네! 임용도 네. 경쟁률이 높아요? 여러분 경쟁률이 낮다고 하면 공부 시험 하실 건가요? 무서워 이 언니. 물론 과목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경쟁률 솔직히 말해서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시험이 여러분께 간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따위를 그저 단순한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마음가짐이라면 시험의 압박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멋있다리. 오졌다리? 자, 그럼 저도 하나 질문을 해도 될까요? G2C, 자,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교사다.
G2C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뭐가 좋을까요? 교사의 장점? 솔직히. 솔직히. 안정적인 직업? 아. 진짜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내가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는 맞아. 이상 잘리지 않는다는 점? 직업적인 안정감 너무 당연한가요? 대체적으로 물론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모든 교사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 말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모두가 추구하는 삶. 아, 너무 좋죠. 워라벨의 끝판왕이죠. 또 학생들한테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내가 교사야. 어. 내가 진짜 피똥 싸고 공부하면서 교사가 됐어. 어. 얼마나 좋아? 축하 축하. 그렇다면 지원 씨. 네. 교사는 오직 학생들만 가르치고 끝? 교사가 학생만 가르치고 땡 탈퇴?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사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교무부, 교육연구부, 창제부, 학생부, 학년부 등등등 다양한 부서에서의 행정 업무 역시 교사의 몫이죠. 우리 선생님들 아주 만능 아닌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지식도 가르치고 행정 업무도 보지만 교사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철없이 불러댔던 담탱이. 이 자리 빌어서 사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죄송합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예.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도 여러분도 함께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내가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있느냐,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마그마 분출하듯 솟아오르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겠죠? 이렇게 뿌듯하고 미래를 바꾸고 창조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교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사실 아직 좀 생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라도 관심이 생겼다면 나의 미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있는 걸 거예요. 이렇게 한 발씩 내딛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랍니다. 아, 아직 막막하시다고요? 간단한 것처럼 어그로 끌더니 이것들 뭐 이렇게 어렵냐고요?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한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소화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수쿨과 저희 지시스터즈와 함께라면 걱정은 사치입니다. 여기서 알아서 합격까지 다 해줄 테니까 믿고 따라와 얘들아. 어서 오렴. 저희가 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안 볼 것 같아서 요점만 딱딱 찍고 넘어가는 정도로 했는데 부족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 자료로 첨부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없으니 항상 꿈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꼭 저희 지블리 여러분으로 찾아뵙으면 합니다. 지블리 여러분, 안녕! 기다릴게요. 아직 안 왔다구. 얼른 커서 오렴. 아직 덜 컸다구. 쑥쑥 먹고.